자, 오늘 실전구에 그럼 뭘 갖고 왔냐면 레슬러들의 그 태셔한 운동이라고 해야 되죠. 이 로프 타기. 10바퀴 돌리는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10바퀴 돌리는 챌린지. 오케이. 또 요거 10번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죠. 레슬러 저는 네. 시작. 구독 팔로우. 안녕하세요. 얼굴 샵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리왕 김영수입니다. 오늘 실전 근육 훈련. 자, 오늘 실전 근육 훈련 뭘 갖고 왔냐면 레슬러들의 그 태셔한 운동이라고 해야 되죠. 이 로프 타기. 로프가 요즘에 뭐 체육관 높은 데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오늘 특별한 걸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 인설트 나중에 따면 되죠? 네.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하영이. 우리. 하영이? 하영이는 누군가? 새로운 여자 회원인가? 여자 레슬러? 과연 예쁠까? 과연 어떨까? 미남 레슬러. 가라데카였는데 지금 요즘에 레슬링 배우고 있어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기구는 독일의 에어로비스라는 키트니스 소독 제조사에서 오. 되게 유명한 기구인데요. 메이드 인 제머 저머니. 네, 차이나... 방금 재팬이라고 그러는데 큰일 나요. 구독 팔로우. 차이나는 아니라 네. 직접 제조도 저머니에서 했어. 저머니. 네. 독일산인데. 네, 도르레 방식의 로프가 아니라 N극 S극 사이에서 좌절륙 브레이크라고 해서 로프가 닳지 않아요. 오.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로프는 강해지고 천천히 당기면 당길수록 천천히 당길 수 있어요. 이게 이 조절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더만. 네, 보니까. 강도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여기 보시면 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그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뭔지 알아? 난 일반인이 아니거든. 난 프로 파이터이기 때문에 저 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6단계. 네, 그럼 가장 강한 6단계로. 네, 가장 강한 6단계로. 10바퀴 돌리는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10바퀴 돌리는 챌린지. 오케이. 또 요거 10번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죠. 저는 로프도 몸으로 올라가니까 이 가만히 앉아서 당기는 건 뭐 그냥 쉽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50초 안에 해야 된다. 50초? 50초 안에 10바퀴?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네, 시작! 앉아서는 힘든데 엄청 잘하시네.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오. 너 빠르지. 페이스 조절 잘해야 돼. 잘생겼는데 힘도 세. 오. 와, 뭐야? 오늘 1등이 현지 1등.
몇 초야? 47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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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은 일단 당기는 근육. 자, 2부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등까지 당기면 등 근육까지 쉽게 자극할 수 있어요. 평소에 실내에서 할 수 없는 높은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설명할 거는 강도를 좀 낮추고 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 갈게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게 특히 로프 탈 때도 똑같거든. 이게 되는 게 전환 근이 진짜 많이 돼요. 전환, 그 다음에 이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등까지 다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짓수 체육관에서도 요거 하나 있으면 주짓수 할 때도 기주짓수 할 때 이 전환이 엄청 필요하거든. 주짓수 체육관 혹은 뭐 레슬링 체육관 혹은 뭐 유도 학교에서도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그 뽀다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그 상담 그 창을 띄워놓을 테니까 예, 거기로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야, 좋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오래 쓸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어디 걸 때만 있으면 뭐 샌드백이라든지 뭐 어디 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게 진짜 오늘 실전 근육 훈련 이 도르래 방식이 아닌 이 로프 이거와 함께 했는데 확실히 역시 우리 또 투기 종목 선수들은 또 이런 웨이트 물론 웨이트도 하죠. 맨날 그래 웨이트 뭐 안 하냐 웨이트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물론 웨이트도 해요 하긴 하는데 물론 이런 운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비율이 조금 높긴 합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팔을 인상도 해주세요. 팔을 이렇게 땡땡 굳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아니 제 얼굴만 좋아요. 인사가 된 것 같아요.